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와서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거스트님.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메일까지 보냅니다. 사운드 메이킹 관련 문제인데, 제가 지금 앤 마리의 Friends라는 곡을 카피 중입니다. 영상 2분 44초 부분에 나오는 리드 소리를 비슷한 사운드는 찾겠는데, 모듈레이션을 만진 건지 떨림을, 느낌을 못 살리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나오는 스트링도 어떤 소리인지 감이 안 오고 많이 만져봤는데 하도 답답해서 메일 보내드려요. 라고 주셨습니다. 뭐 뒷부분의 스트링은 코드워크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다룰 생각입니다. 리드 솔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한 2분 44초, 그러니까 후반부 쪽에 이제 브릿지가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좀 곡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좀 고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리드인데, 약간 묘하게 떨리는 그러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여기 질문자분께서는 모듈레이션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듈레이션이 아니고요. 모듈레이션의 떨림과 좀 다르고, 노트를 그냥 번갈아 누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내가 C를 누른다 하면은 C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음정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떨림의 효과가 나타나요. 이거는 리드뿐만 아니라 뭐 808에서도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관련된 예제곡으로는 에릭 베링거의 I Don't Want Her 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이 노래도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리드 소리와 이런 떨림의 패턴을 이용해서 곡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셀 마키 이 멀티플라이라는 곡에서는 제가 이 원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뮤직비디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 후반부에 리드 소리가 나오는 곡이 나오는데, 이 곡에서는 떨림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리드 소리 자체, 아이템 자체는 유사한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왜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일단은 요 기술이기 이전에 요 리드 소리가 힙합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웨싸, 그러니까 닥터드레라든지 투팍 이런 아티스트의 곡들을 들어보면 리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뭔가 힙합 기반으로 한 그런 음악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많이 쓰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알아두시면 뭐 힙합, 팝, 뭐 R&B 이런 데서도 잘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리를 누른 다음에 다른 건반을 눌렀을 때왜 이렇게 떨리게 만드냐? 포인트는 이겁니다. 솔로 기능을 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디사이저마다 이름이 좀 다를 텐데, 어떤 건 솔로라고 그러고 어떤 건 모노라고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킨 다음에 건반을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 E, G를 누르면 코드 음이 나잖아요. 근데 요 솔로 기능이나 혹은 모노 기능을 키게 되면 세 개의 음을 눌러도 소리가 세 개가 나지 않습니다. 신호가 먼저 들어간 소리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솔로 기능을 킨 다음에 다른 음정을 누르시면은 소리에 떨림이 생겨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이제 보이스를 끄란 얘기죠. 뭐 보이스 8, 16, 64 이런 거. 이 보이스 수가 높을수록 이게 동시반응수라 그래서 음가를 여러 개 눌렀을 때 동시에 내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을 5% 하든지 아니면 보이스 값을 1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음하고 겹쳐서 소리가 안 나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정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리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원곡의 일부만 제가 따온 거예요. 들어오면. 지금 요 파트죠. 제가 요거를 어설프게 일단은 패턴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건반을 누른 다음에 다른 음정을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를 누르면서 다른 음정을 누르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박자를 잘 활용을 해서 그림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요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든 거냐? 일반적으로는 한 32분의 1로 쪼갠 요 박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가 한 마디가 되는데, 이렇게 끊으면 여기 반마디가 되죠. 그럼 반마디 안에 칸수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요 4개 가지고 여기 기준을 한다면 A, G, A, G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시 수정을 하면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뭔가 끊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겹쳐지는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침범을 시켜야 소리가 좀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넘기면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떨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마시멜로 같은 경우는 이게 좀더 뒤쪽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뒷부분의 소리를 박자를 더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자를 쓴 겁니다. 여기 32분의 1로 똑같이 다 쪼개는데 요 끝머리만 64분의 1로 해서 여기 더 쪼개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이쯤서부터 이렇게 떨림을 만드는데 얘는 요 떨림의 위치를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뒤쪽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좀끝 말미에 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근데 이걸 만약에 박자를 좀 앞으로 당겨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박자 쓰는 거는 뭐 어디다가 이걸 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조금 긴 노트들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는 노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디든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포인트로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나무하게 되면 곡이 오히려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노트를 쓸 때, 리드를 만들 때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구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선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런 파트들 이렇게 좀 길게 나올 때 약간 포인트로 이렇게 떨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그림을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여기다가는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테크닉인데 빈번하게 쓰이고 저도 안 그래도 요 마시멜로 곡이 마음에 들어서 강좌를 뭘 만들면 하고 뭘 만들면 좋을까 하던 찰나에 요 질문이 와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 주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나머지 스트링 관련 문제도 한번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